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돈코츠라멘, 그리고 명란젓, 그리고 모츠나베, 뭐 요 정도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인기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조금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모츠나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모츠나베 맛집입니다. 바로 라크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주말이고 해서 오랜만에 밖에 좀 나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은 텐진 중앙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조금은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아크로스 후쿠오카라는 건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조금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이곳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모츠나베 전문점인 라크텐츠라는 곳입니다. 지하 2층에 내려오셔서 아크로스 스퀘어 쪽으로 직진만 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원조 모츠나베 라크텐츠라는 곳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가성비가 좋은 런치 세트를 먹을 건데요. 그러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먹을 런치 세트의 이름은 하카타 최고의 추억 런치 세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그냥 런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츠나베가 당연히 나오고요. 두부, 그리고 달걀,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짬뽕이나 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음료도 포함이라서 강 탄산수나 우롱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엔을 추가하시면 나마비르나 하이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술은 잘 못해서 그냥 강탄산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운데스네. 이치니마이 데스카 고네다. 다베키네노. 그러면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방문한 이곳 라크텐츠는요, 1979년도부터 오픈을 시작해서 이곳 후쿠오카 내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이 모츠나베에 사용되는 재료는요, 대창, 천엽, 양 등을 포함해서 6종류의 내장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장, 그러니까 쇼유 베이스의 스프를 사용해서 국물이 꽤나 깔끔한 맛입니다. 그리고 국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내장과 양배추의 단맛이 아무래도 국물에 배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풍미가 있는 그런 풍성한 맛의 모츠나베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요, 중간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뭐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춧가루는 따로 넣진 않고요, 그냥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よう結構多いんですね。そうですね、結構シャンポンも多いので最初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卵もいただけますか。あ、お待ちしますね。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저는밥보다는짬뽕을선택을했는데요이짬뽕을먹는방법이있어요제가추천드리고싶은방법은1번입니다스키야키풍으로짬뽕을먹는건데요스키야키라는음식이달걀을풀어서그곳에이렇게찍어서먹는그런식으로먹잖아요짬뽕도그런식으로먹는것을이곳에서는스키야키풍짬뽕이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스키야키풍으로먹는모습잠깐보여드릴게요지금두가지로나눠서먹는모습을보여드렸는데요화면상에서왼쪽이스키야키풍으로먹는짬뽕이고요그리고오른쪽은뭐모츠나베국물그대로해서먹는짬뽕입니다그런데제가1번스키야키풍으로먹는것을추천을드렸잖아요실제로제가먹어봐도스키야키풍으로먹는것이훨씬더풍미가진하고맛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영상에서보시는것처럼나중에는그냥짬뽕도스키야키풍그릇에다가덜어서먹기도했습니다네그래서오늘은후쿠오카의대표적인음식중하나인모츠나베그리고그모츠나베를맛있게먹을수있는라크텐치라는곳을소개를해드렸습니다모츠나베란음식은뱃속도따뜻하게해주고든든하게해주는참고마운음식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도한번기회되시면드셔보시길추천드리고요오늘의영상은이정도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도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요그럼저는다음에또다른영상으로찾아뵙겠습니다항상건강하세요